쌀쌀한 계절 가을,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 채우고 있다는 오늘의 학교. 여고 자존심 세우러 왔다, 경주 근화여고입니다. 독서 교육을 강조하는 근화여고의 도서관은 학생들의 특별 교실로 사용되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은 물론 학생들의 활동 기록들 또한 차곡차곡 보관돼 있습니다. 이처럼 책을 가까이 하며 문예활동, 작가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근화여고. 탄탄한 인문학 토대에 말솜씨까지 갖춘 아고라조팀, 깊이 있는 토론 기대합니다. 교훈이 사랑, 순결, 성실인 우리 근화여고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 가득 찬 학교입니다.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찾는 동아리 시간, 섬세한 만화 그리기와 여학생들의 소소한 사연 들어보는 감성 방송국은 근화여고 학생들에게 인기라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문학기행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함께합니다. 매주 열리는 작은 콘서트. 노래를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며 진정한 사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가 산다, 기가 빡빡 끊어요고 기가 산다. 아고라죠, 파이팅!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해, 막막해, 하늘이 노래, 명심해, 받아들여 이 운명을. 근화여고의 토론 상대, 구미 신흥 명문 현일고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만의 집중력 높이는 인터넷 강의 시간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스터디 그룹 활동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일고. 교명이 바뀐 뒤 2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현일고등학교입니다. 우리 현일고등학교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경북의 사학 명문입니다. 현일고가 자랑하는 학생들의 쉼터 H갤러리. 세계적인 명화와 다양한 기성작가의 작품 전시는 물론 학생들의 그림 실력까지 뽐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말 보지 않았어.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도 가히 수준급. 토론까지 섭렵한 팔방미인 고잉팀 학생들도 곧 만나보겠습니다. 은빈아, 혜나야, 평소 하는 대로 잘하고 와. 고잉 파이팅! 김영서, 김수빈, 연빈 파이팅! 3, 1, 5, 6, 2, 1 파이팅!